네, 안녕하세요. 준씨필름의 준씨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글 애드센스 가입 절차를 상세하게 풀어놓은 영상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정보성 컨텐츠를 가져왔는데요. 2021년 3월 10일경 수익이 나고 있는 모든 유튜버 분들에게 공지 메일이 왔습니다. 이제부터 구글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미국 세금으로 공제할 거니까 세금 정보를 등록하라는 내용인데, 이게 알아보면 볼수록 살벌한 내용같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유튜브에서 온 필수 공지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불이익 없이 혹은 오해하지 않으시게끔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정말 이제부터 유튜브 수익 전체의 일부를 퍼센트로 다 가져가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닙니다. 수익 전체의 퍼센트로 가져가지 않아요. 먼저 공지 메일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는 구글 거고 구글은 미국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미국 법규에 따라 구글이 알아서 미국 세금을 제외한 수익을 주겠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크리에이터 분들은 구글 애드센스에서 5월까지 온라인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 세금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수익의 24%, 일반인은 기본값으로 30%까지 세금으로 떼어갈 수도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떼어지는 세금은 여러분의 유튜브 수익 전체의 24에서 30%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수익 전체의 퍼센트가 아니고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퍼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 영상들의 주요 시청 국가가 한국이라면 너무 심각하게 신경을 쓰실 필요까지는 없겠죠. 하지만 외국인 대상을 타겟으로 유튜브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면 이번 세금 정보를 잘 쓰셔서 해결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국내 시청자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은 굳이 정보를 안 써도 되지 않느냐? 그래도 이왕이면 세금 정보를 제출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귀찮아서 아무 정보도 안 썼다가 나중에라도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아버리면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본적이라도 세금 정보를 빠르게 등록해 봅시다. 자, 두 번째, 세금 정보 등록할 때 필요한 내용들. 우선 세금 정보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절차 진행하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납세자 외국인 식별 번호인 TIN 번호를 입력하라는 게 떠요. 여기서 멘붕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볼 때는 대한민국 사람도 외국인이겠죠? 그래서 TIN 번호에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좋겠지만 아직 구글에서는 주민번호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상세 내용을 보면 한국 크리에이터들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TIN 번호란에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경우의 수를 보고 판단하신 다음에 쭉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직장인, 학생, 기타 등등의 신분이라서 사업자 등록 이런 거 없는데, 그런데 내 컨텐츠는 외국에서 잘 안 보는 채널이니까 크게 상관없겠는걸? 그러면 그냥 외국 세금은 30% 가져가라고 하고 TIN 번호에 아무것도 안 써야지. 이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주로 외국에서 시청을 많이 하는 채널을 운영하시거나 한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미국 세금을 많이 줄여보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TIN 번호에 넣는다. 두 번째, MCN 소속사에 들어가서 회사의 도움을 받는다. 제가 현재까지 수집한 정보로는 개인 크리에이터도 세무사와 함께 이 절차를 잘 진행해서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결국은 나중에라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세금 정보 등록 절차 함께 해보기.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정보를 등록해 볼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세금 정보들을 작성하고 나서 나중에라도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현재 상황에 맞춰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온 메일을 보고 계신다면 파란색 글씨로 고객센터 요놈이 보이는데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혹시라도 메일을 못 찾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상세 내용에도 고객센터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다음, 역시 왠지 복잡한 내용들이 써져 있는데요. 차근차근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 읽어보시고 빠르게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는 이 첫 번째 1번 애드센스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요 문구에서 로그인 글씨 링크를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글 애드센스 사이트가 뜨게 되고 여기서 바로 상단에 보이는 세금 정보 관리 글씨 링크를 들어가 주세요. 혹시라도 이게 안 뜰 경우 왼쪽 메뉴에서 지급을 클릭하시면 여기서도 위에 빨간색으로 세금 정보
정보 관리 탭이 보일 텐데 정말 혹시라도 이것조차 안 뜬다면 지금 메뉴에서 보이는 하단의 설정 관리를 클릭하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뜰 텐데 여기서 좀 더 아래로 내려보면요 미국 세금 정보 글씨가 있습니다. 글씨 옆에 있는 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세금 정보 관리 글씨가 뜨게 되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보이는 화면에서 세금 정보 추가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보안을 위해서 다시 한번 유튜브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스마트폰 인증으로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잘 써주시고요.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저는 개인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개인을 선택하면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인지 확인하는데 여기서 아니오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세금 유형을 선택하라고 뜨는데요. 여기서 개인 사업자가 있든 없든 W-8BEN 요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뜨는 W-8BEN 양식으로 이동 이놈을 누르면 본격적으로 상세 내용을 쓰기 시작합니다. 개인 이름은 영어로 쓰셔야 하고요. 그 아래 DBA를 쓰는 곳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다음으로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는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아래 외국인 TIN하고 납세자 식별번호는 개인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후 제가 더 연구를 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들은 나중에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이제 주소를 쓰게 되는데 이 첫 번째의 체크박스는 굳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 아래부터 보시면 거주국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아래 도, 시 그리고 도시는 여러분들의 주소에 맞게 잘 써주시면 되고요. 이 다음 주소 입력란 1,2는 영어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집주소를 영어로 보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주소 영문 변환을 검색하신 다음에 한글 주소를 입력해 보시면 영어로 변환이 되어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도시, 지역, 구 다음에 써져 있는 상세 주소 영어를 주소 입력란 1에 써주시고 주소 입력란 2에는 몇 동 몇 호 뭐 혹은 몇 층 이런 부분을 영어로 써주시면 됩니다. 우편번호 아래 있는 체크박스는 체크해 줍니다. 다음 그럼 조세조약 단계로 넘어가지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활용해서 원천 징수 세율을 신청하시려면 예를 선택하시고 그 외에 사업자 등록을 굳이 안 하신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은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서 미리 보기 단계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내용들을 확실히 잘 쓰셨다면 이쪽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증명서 아래 보시면 실명란이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영문으로 작성하셨던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시고 그 아래 예 이쪽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이 다음 뜨는 곳에서는 유튜브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첫 번째 선택지는 예를 해주시고 그 다음 선택지는 아래 거인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이 문구로 시작하는 요쪽을 선택해 주시고 제출을 누르면 끝입니다. 어때요? 따라오면서 작성해 보니까 정말 쉽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준시로 정보들을 수집해서 답변을 해드리거나 추가적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준시 필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준시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